프로그래밍 피닉스 14장입니다. 14장은 What's Next인데 여기 이 14장만 별도로 떼서 별도의 이 코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분부터 410분까지를 프로그래밍 피닉스의 전반 그리고 후반 전체 책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피닉스의 뒷부분만 딱 뗐어요. 14장만 따로 떼서 피닉스 라이브 뷰와 채널 이렇게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4장의 주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피닉스 프레임워크의 개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피닉스 라이브 뷰 와 그리고 채널입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그리고 다음 장에 피닉스 채널이 있어요. 채널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따로 뽑아서 대략 에피소드를 한 40개 정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 뷰부터 먼저 우리 살펴볼 텐데 라이브 뷰는 여기 GitHub입니다. GitHub에 나와있죠. 피닉스 라이브 뷰 example 이거 찾으 검색하셔서 구글링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3월 16일 시점에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또 지금보다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러한 코드를 받아보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 과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mixact create 해서 데이터베이스 DB를 초기화하고 그리고 migrate 해서 migrate죠. migrate 해서 실제로 DB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IX 환경입니다. IX 피닉스 서버 구동하셔서 실제 피닉스가 구동되고 있는 이런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다루고 있는 주제 예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둘렛, 여섯, 여덟, 10개, 11개 정도의 주제가 있어요. 코드 샘플입니다. 이 코드 샘플 12개네요. 12개의 샘플이 있는데 요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클락입니다. 클락. 요 클락부터 해서 요거 복사를 좀 해서 클락 라이브 요거는 이렇게 주석실에 놓고 이렇게 클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락 카운트 그리고 설치 그리고 유저 보고 이어서 팩맨이라든가 레인보우 등등을 또 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 뷰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클락부터 볼까요? 방금 우리가 지금 클락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클락이 클락이죠. 여기 클락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각이 12시 37분 30초 PM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왜 특이하냐니까 엘리먼트를 열어서 지금 여기 HTML 페이지잖아요. HTML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웹 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이 요 데이터잖아요. 요 데이터 요 엘리먼트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변함이 없죠.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한다는 것인데 요거는 피닉스뿐만 아니라 요즘 최신 프레임워크들은 다 요런 정도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피닉스 라이브 뷰가 좀 다른 프레임워크와 달리 좀 특별한 점은 뭐냐니까 요 과정들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없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합니다. 올해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는 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전 어떻게 됐나요? 다 뒤에 asset 여기 있었잖아요. asset에서 css 있고 그다음에 js 파일 있고 해서 이 js 파일과 노드 모듈이 있고 등등 있죠. 그런데 이걸 올해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가며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app.js도 구성을 하고 등등 특히 app.js와 그리고 뭐 소켓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우리가 건드렸죠. SS 디렉토리 있는 걸 건드려서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
라이브 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이브 뷰는 요 에셋,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모듈을 피닉스가 처리를 하고 우리는 그냥 엘릭스 코드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엘릭스 코드만 가지고도 클라이언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라이브 뷰예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은 프로그래머가 we don't to code JavaScript 혹은 TypeScript 파일,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언어를 엘릭스라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두 개를 다 잘 다루지 않으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잘 다뤄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we all 엘릭스만 다룹니다. 엘릭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다소 복잡합니다. 있어. Other complex.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 알고리즘, 전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심플 UI입니다. 심플 UI. 그러니까 UI가 심플한 경우에 요 라이브 뷰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UI. 예를 들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죠. 여기서 라이브 뷰. LV라 그럴게요. 구글, 그러니까 코딩 구글 시트. 구글 시트라든가 이런 뭔가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 구글 시트도 웹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죠?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이 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99%가 다 단순해요. 구글 시트 같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이브 뷰는 is for 99% of current web application. 그죠? 웹 어플리케이션. 그 1%에는 이런 구글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툴을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구글 시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은 앵귤러죠. 앵귤러. 앵귤러를 이용하고 혹은 뷰나 리액트 등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이 라이브 뷰의 어떤 취지이자 그리고 특징인데, 이 라이브 뷰가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천천히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